깨진 사각형의 틀을 깨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확률은 역시 상위 1%의 자녀들이 많아요. 상위 1%의 자녀. 역시 많아요. 그런데 드물게 서민층하고 빈민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드물게 나와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한 부모들은, 예를 들면 빌 게이츠 부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엘리트 부모들은 그 틀이 안 좋다는 걸 알아. 그게 얘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틀을 제공하지 않아요. 학교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학교는 반드시 가야 돼. 이게 중간층이야. 학교 반드시 가야 돼. 갱상 받아야 돼. 중간층이야. 빈민층은 맞벌이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애가 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몰라. 몰라. 그러니까 애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틀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화지가 이만한, 도화지는 내 인생의 캔버스는 이만하지 않고 얼마든지 클수 있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게 상류층이야. 체계적으로 알려줘, 거기는. 공교육 완전 무시하지. 공교육, 그거, 아유, 중산층이 나가는 게 공교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는. 그러면서 큰 캔버스를 알려줘. 근데 여기 맞벌이 막, 정신없이 사는 막 생존에 바쁜 사람들 있어. 막 치킨 배달하느라고 자식이 어디서 게임하는지도 몰라. 너무 둘다돈 버느라고 생존이 바빠서. 그러니까 애가 너무 자유로워. 자기 부모가 캔버스도 몰라. 인생의 캔버스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지가 캔버스를 지가 키워 그냥. 내 인생의 캔버스는 이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연히 그게 상류층 자녀하고 얘가 만든 캔버스의 크기가 같아. 왜? 아, 여긴 아예 관리를 안 받았으니까. 걔는 그만큼 성공을 합니다. 얘도 그만큼 성공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캔버스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철칙이에요.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게 있어요. 이제 중산층에서 캔버스를 부모가 정해주는데 문제는 뭐죠? 자기 경험에 의한 캔버스야. 근데 자기 자식이 살 시대의 경험이 자기 경험하고 패러다임, 그게 성공의 방법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큰일 나버려요. 백수가 양산되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백수가 양산돼요.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 회사에서 쫓겨난 사원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상류층 자녀는 승진을 하고 중산층 자녀는 회사에서 쫓겨나더래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할때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중산층 자녀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더래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대. 왜? 부모가 무리해서 담보대출을 해서 샀는데 아빠가 실직을 당했는데 자기 자식은 직장을 계속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자식도 잘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실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이게 지금 어떤 그 대단한 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파생상품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어. 뭐 금융당국에서. 근데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를 살펴본 거야. 개인적 그 집집마다 살펴보니까 중산층에서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했는데 그걸 갚을 여력이 없도록 다 실직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어. 아니, 왜 상류층 자녀는 승진을 하는데 중산층 자녀는 실직을 하는 거야? 봤더니 더 이상 기업이 캔버스 밖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 원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게 이제 삼성에서 얘기했던 뭐예요? 세계 1등이 아니면 망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최초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사마다.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이 2등, 3등, 삼성도 그랬죠. 2등, 3등을 다 팔아넘겨버려요. 그러니까 합병. 그러니까 한화가 화학에서 강하다. 그러면 삼성에서 화학하는 걸 롯데를 다 가져와. 이렇게. 그러니까 CD에 있는 문화로 가고 한화는 그쪽으로 가고 삼성은 반도체로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미국에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수합병이 막 일어났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아까 제가 미래의 인문학.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해처모여가 막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전 회사에 있던 애들을 자를 거 아닙니까? 그 축소 경제이니까. 자르는 기준이 뭐냐? 창의성 기준이야. 자르는 기준이. 그러니까 그 캔버스 밖을 사고 하는 애는 안 잘라. 그 실적이 있거나, 회의를 할때 그런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는 애는, 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캔버스 안에서만 사고 하는 애는 소용이 없어. 왜 나는, 우리는 화학 쪽에서 인류가 돼야 되고, 반도체에서 인류, 다 1등을 해야 되는데, 프론티어는 뭐예요? 프론티어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캔버스 밖에 사고를 하는 사원이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구조조정이 돼버린 거예요. 성장기하고 축소기의 그 차이점이에요. 성장기는 따라하면 돈 벌어요. 삼성도 소니 따라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이게 성장 경제예요. 지금 축소 경제죠. 축소 경제는 창의적이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어, 걔가 회사에. 그래서 구조 조정을 시켰는데 공교롭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상류층 자녀는 창의적이더라는 거예요. 중산층 자녀는 창의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한 사람이 상층의 배경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회사에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는 선입견을 갖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객관적이더래. 미국이니까. 한국은 좀안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 걔네 부모가 누군지 알게 뭐야. 우리는 창의성만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얘 나간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다 중산층 자녀야. 나간 대부분. 남는 애들 누구야? 상류층 자녀하고 아예 관리 안 받은 애들. 예, 또라이들. 완전히. 지들이 알아서 큰 애들. 얘네들은 늘틀 밖에서 사고 했죠? 그 회사에 살아남아요. 걔네들은. 자, 보세요. 이 현상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나가오게 됩니다. 구조조정. 축소경제 구조조정 때 중산층 자녀들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추풍 나겠죠. 창의성 테스트를 견딜 수가 없어. 창의성이 느리고 다 견딜 수가 밀려 없어. 밀려 계속 밀려. 안 돼. 그럼 놔두면 되나요? 차라리 놔두는 어쨌든 게 차라리 그러니까 비닐에 찢어진 비닐하우스 바람 맞게 하는 게지살 길에도 찾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참 우리 지금 시사에 떠오르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주국장애라든가 예. 그다음에 조희연 씨뭐 예, 다 통합고 뭐 가는 거라든가 예. 그건 걔네들이 영리한 거예요. 심플. 걔네들이란 그 자녀들의 IQ와 문화적 배경 자체가 배경 어휘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예요. 걔네들이. 그두 사례는 그래요. 나머지 뭐 나경원 자녀 이건 모르겠어. 새누리당 쪽은 모르겠는데 조국 자녀하고 조희연 씨 자녀는 얘네들이 충분히 감당할 만했기 때문에 좋은 데를 간 거예요. 우리가 그 기회의 사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 엄마 아빠의 찬스를 잘 이용해서 어쨌든 그 그게 하여튼 문화예요, 문화. 아까 제가 얘기했던. culture. 문화가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이 정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자녀가 바보인지.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지구상에. 다 멸종했어요. 왜냐면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요. 그렇게 적자생존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 좀 관리 좀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하세요. 이게 답이죠. 격리하세요. 답이죠. 자, 그럼, 자, 상류층 자녀, 기득권 자녀가 부모 찬스를 엄청나게 써먹고 있어. 그거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A법을 만들면 이렇게 A-로 피해가고 B법을 만들면 B-로 피해가는데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우리 애한테 줄수 있는 찬스는 무엇인가 이것만 신경 쓰란 얘기예요. 그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가진 자원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MIT 미디어 랩 애들도 창의적이라고 그랬죠. 교도소 애들도 창의적이에요. 내가 MIT 미디어 랩 환경이 아니야. 부모가 감옥 같은 환경이야. 그럼 감옥 내에서라도 얘네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키울까? 이거에 집중을 하는 얘기죠. 그게 해법이죠. 아니 그 MIT 미디어 막그 서울대하고 스탠퍼드 대하고 예산 차이가 30배가 나요. 그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영리하게도 서울대 공대 가면 바보가 돼. 바보 같은 애가 MIT 공대 가면 천재가 돼. 왜? 실험 환경 자체가 인프라가 30배가 차이 나버려요. 얘는 무수한 걸 실험을 하는 거야. 명문대 애들은. 서울대 공대는 실험하다 폭발 사고 일어나고 막 이래. 제가 서울대 공대 가봐서 알아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그냥 너무 열악해. 실험실 막 이런 게 막. 오래된 건물에다가 막 춥고. 아휴. 그래서 요즘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이 더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서울대 공대는 장점이 있어요. 창업을 하려면 장점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딱 애를 봐야 돼. 애가 약간 자폐형이야. 연구하기 좋아해. 그러면은 카이스트나 포스텍 보내는 게 낫고. 잘할 경우에. 근데 애가 잘하는데 눈치도 빠르고, 뭐놀 줄도 알고, 뭐, 대인관계도 좋아. 그럼 그냥 서울대 공대 보내는 게 나아요. 얘네들은 자폐형 애들 이길 수가 없어요. 연구에서는 못 이겨요. 얘네들은 그냥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버린 애들이거든. 근데 우리 애는 좀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뭉실한 애야. 절대 못 이겨. 이런 애는 종합대학을 보내야 돼. 그럼 얘가 회사를 창업을 해요. 어떤 특허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 특허 아이디어 좋은 놈을 자기가 손을 내민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얘가 살아갈 애인가 또좀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보면은 답은 있어요.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하는 거야. 영빈이가 카이스트가 까 하는데 넌 카이스트야. 그렇지, 그 회승이 아닌 거야. 너는 서울대.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못갈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지 말고. 그 밑에 종합대학,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나 뭐 한양대 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그럼 얘는 2차 성공 기회가 더 많다는 거야, 걔한테는. 그런데, 야, 서울대 다음에 포스텍 카이스트 아니야? 그러면서 카이스트 보내면 얘는 거기 가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살했네. 자살까지 하는 거야. 카이스트에 자살한 애들이 서울대형인데 버틸 수가 나가가지고 없어. 나못 버텨. 거기서 너무 힘든 거지. 못 버텨. 소위 말하는 진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 중에? 예, 네, 진짜로. 거봐, 진짜 자살. 진짜로. 그때 한 7명, 8명 자살했잖아. 카이스트 가가지고서는 죽어버렸어. 거봐. 우리 아까 진짜잖아. 이제는 힘이 들어서 카이스트에서 더 이상 못하겠어. 지금 아는 사람 자녀가 직접, 야, 충격적이다. 그래가지고서